어디로 와야 되지? 아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마니용. 자, 오늘은 제이와 마니가 준비한 소식은요. 이마트 피코크에서 판매하고 있는 조각 케이크 아니라 컵케이크입니다. 컵케이크인데, 커피. 자, 앞에 보이시는 이두 친구는, 요거는 빨간색은 레드벨벳 케이크이고요. 네. 이 노란색, 주황색은 당근 케이크입니다. 예. 가격은 3,980원, 3,980원입니다. 단돈 4,000원이면 케이크 두 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리고 카드 할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카드 할인 잘 보시면, 뭐, 신한카드, 뭐, 우리카드, 뭐, 이것저것 막 들어가 있는데, 그 카드로 사시게 되면은, 3,180원. 그렇게까지 내려가요? 네. 3,200원 돈에 케이크 두 조각이라니요. 그쵸. 자, 저희가 이두 친구는 일전에 먹어본 적 있습니다. 맛있어요. 가성비 정말 최고입니다. 어느 뭐 디저트 카페 부럽지 않아요. 자, 케이크류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왜 다나님? 자,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친구는요. 이 친구는 피코크 제품은 아니고요. 이마트 내에 입점해 있는 빵집. 빵집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빅 이슈. 라고 해서 안에 슈크림이 돈뽁돈뽁! 돈뽁돈뽁. 돈뽁돈뽁! 돈뽁돈뽁. 정말 크기가 커요. 정말 커요. 돈뽁돈뽁! 자, 들어있는 슈를 준비했습니다. 예. 가격은, 2,980원. 싸다. 이 친구보다 1,000원이 더 싸. 예. 2,980원이면 나 같으면 한번 사 먹어보겠다. 나 같으면 한번 사 먹어보겠어. 예. 요런 디저트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다음에 이제, 아무튼 이따 얘기 또 하고, 그러면 잘라서 보여달라고? 어떤 걸요? 자를 게 없는데. 요 친구 슈를 먼저 잘라서 먹어볼까요, 그러면? 예. 자, 슈를. 근데 이거는 자르면 크림 먹으면 샤. 크림이 다 튀어나오면 어떡하지? 샤샤샤. 냉동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잘라보십시오. 냉동이란 말은 없었는데. 네. 그리고 판매할 때또 밖에 꺼내놓고 팔더라고요. 실온 보관. 아, 야, 안 된다. 빨리 사와. 들어야 됩니까, 바로? 뒤집어 줘봐요. 와, 아, 이래서 무겁구나. 약간 그 생크림이 들어있을 줄 알아. 그런 크림이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진짜 완전, 진짜 크림이네, 그냥 크림. 반전으로 크림 그대로. 왜? 쪼미님 맞네요. 진짜 많이 들었어요. 지금 한쪽 꽉 찼어, 꽉 찼어. 엄청 커요, 묵직하고. 와. 뭐야, 이거? 먹을 수 있는 크림 맞나? 헐. 엄마. 올려 먹어야 더 맛있는 거 아니야? 근데 실온 보관이라고 써있어요, 보관도. 실온. 그래, 이슬리. 근데 실온 보관이라고 쓰여 있었대. 속이 장난이 되고 어떡하죠? 마니님 먼저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나. 이거는 빨아먹어야겠네요. 혈탄을 먹는 게 아니고요? 이 받침대. 없어도 되겠어요, 마디님? 바닐라 빈도 들어있는 게 보인다고. 와, 빨대? 빨대 꽂아 먹으면 대박이겠는데? 나그 버블 빨대 있는데, 버블 빨대. 하셨습니다. 제 옆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왜요? 되게 좀 걸쭉하네요, 좀. 배워 먹어요. 근데. 걸쭉해요, 크림은. 근데, 어릴 때. 그런 거 있잖아, 막 약. 마니님. 슈크림 빵에 들어있는 슈 그런 느낌이에요. 크림, 슈크림. 한입 그냥 통째로 들고 먹어야 될것 같은데. 맛있는 슈? 이쪽으로 좀 오시고. 아, 먹기. 맛은 어때요? 그럼 배워 먹어요. 지금 배우면은 다 삐져나갈까봐 못 빼겠네요. 너무 많다, 근데. 맛은 있습니다. 맛은 있어요. 씨. 겉에는 막 소보로 그거 묻어 있어가지고, 막. 맛은 보통. 갑자기, 아, 보통입니다, 좀. 아, 빵, 그냥 빵집이라서 그런가요?
이거 아줌마 혼자 독단적으로 만든 건가? 드셔보세요, 빨리. 일단. 이마트 빵집 아줌마 혼자 독단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 냉동실에? 그럴까? 아니, 근데 이게. 안에가 특이하게 되어 있어. 무슨 피 하나. 약간 맛은, 약간 밀가루 맛도 나요, 살짝. 밀가루 맛? 네, 그런 맛이네. 아, 나 정말, 정말. 그래서 아까 제가 갑자기 보통으로 바꿨습니다. 아, 괜찮아요. 마니아 친구들이 저희에겐 있어요. 두팔 드셔보십시오. 달달한 누맛? 설이 건나? 네, 이거 왜 이걸 실험 보관하라고 했을지 했는지 궁금하네요. 이거 이사할 때 쓰는 벽지 바르는 풀 아니에요? 천연 벽지 풀. 이마트 아줌마 혼자 단독으로 개발하시고. 와, 이거 너무 많아. 짱이다, 벽지풀. 맛은요? 진짜 느낌이 벽지풀 막, 루 그런 느낌이에요. 단아님! 냉동실에 넣을 게 아니고, 이 친구는 왜 여러분들 집에 보면 그 책상 있잖아요, 책상. 책상 밑에나 아니면 그 싱크대 옆에 두고 있는 그 상자 같은 동그란 통 있잖아요. 거기에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단아님? 냉장고는 호텔이야! 이 아줌마 양 많게 하려고 지금. 루네요, 루. 2980원이요. 살짝 달달한 루. 아, 근데 먹기 너무 부담스러워요. 진짜 네. 그렇게 그래요, 느낌이, 질감이. 딱 진짜. 아니, 벽지 붙여야 될 것 같아. 네. 아니, 이건 슈크림이 아니야. 진짜 잘 붙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아, 정말 너무너무 고심고심해서 만드신 그 너무너무 고심고심 하셔가지고 만드셨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네. 2980원에 지금 리모델링을 기세. 그러게요. 빵은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빵 쪽은 괜찮은데 바삭바삭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요. 크림이 진짜 좀 저거 29,800원 아니에요? 아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이게 너무 많아요. 너무 욕심이 과하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이게 보통이 아니야. 이게 맛있는 그런 크림 같은 질감이 아니고. 정말 그냥 루 알죠? 루. 좋게 말하면 루. 아, 왜 안 보여. 그 김치 풀. 김치가 김장할 때 양념에 넣은 풀. 쌀죽? 네, 그런 거. 그 느낌네요. 잠깐만 이렇게 좀 놔둘게요. 그 아니요 일단 이거 뭔진 알아야지.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아 빵이요? 네. 이렇게 놔둘게요 그러면. 아 빼야겠다. 아니 큰일났다. 수고해 오세요. 드렸어. 안 들었어요? 예? 아직 안 드렸습니다. 안 드리기 잘했네. 초코님,
그거 왜 꺼내? 그거 넣어야지. 하나는 그 하나만 있으면 되지. 굳이 뒤집어야 되나? 그냥 그대로 담으면 되죠. 어, 엄청 커, 엄청 커. 주먹, 남자 주먹, 주먹 사이즈보다 더 커요, 쪼글림. 아니야, 두 개 샀다니까. 두 개 샀다고요. 오늘 썸네일에다가는 해골 하나 그려놔야겠네. 어, 갑자기 그 노래 생각나는 위글 위글인가? 떼떼떼떼떼떼 위글 위글 위글. 아, 아 정말 이마트 아줌마 위글 위글 위글. 아, 정말 내 돈. 그거 하면 웰치스가 한 박스 사고도 남아요. 여러분들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와 이건 뭐야 미선님의 디저트 한 입에 아 아메리카노 이렇게 벌컥벌컥 마시기 또 처음이네요. 아, 속상하네요. 아 근데 조금 너무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빅야슈 어 뭐라고? 빅야슈. 아 이거 이름으로 뭔가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니꺼 거라는 빅야슈. 이름 아 이거 이름으로 뭔가 장난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사랑님 잘 보셨죠? 노노 합니다. 이로크림 좋아하시는 분도 있긴 있겠죠 근데? 이로크림 좋아하시는 분들? 있겠죠?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 이런 음식은 네. 이럴 때는 괜찮아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어디 창고에 물건 꺼내고 내가 창고에 갇힌 거야. 몇날 며칠 갇혀 있다가 배고파 죽겠는데 하늘에서 툭 떨어졌어요. 그러면 아마 화장하고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창고에 갇히고 싶지도 않고요. 뭐 그래요. 자, 갇히기 싫네요. 오빠 입맛은 보편적인 거라고? 빅여슈? 근데 진짜 끝맛에 약간 밀가루 맛 그런 비슷한 느낌이 나더니깐요. 끓이다 만 거, 끓이다 만 거. 속상한.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벽지풀 느낌 누가 좋아할란가? 좋아하시는 분 아마 있을 겁니다. 냉동실 넣고 내일 다시 드셔보셔요, 사느님께서. 그런 맛이 아니야. 네. 식감도 식감이지만 맛도 좀 그럽니다. 맛도 미용실 손님 하루 종일 없을 때 드시면 더 화가 나는 맛인 거죠? 유정이죠. 네, 쪼미니. 아, 쪼미야? 네. 네, 솔님 못 자겠네요. 아. 박카스 박스 같은데 얼핏 보면. 얼핏 아. 보면 바카스 박스 같아. 네. 그리고요 이 질감이 어마무시해요. 그러니까 먹었을 때 아무리 막 촉촉하고 막 흘러내리는 그런 크림이라도 맛있는 크림이 있어요. 그 백다방에 가시면은 슈를 팝니다. 커스터드 네. 크림이 들어있는 것도 있고요. 그거는 그래도 먹을만해요. 크림이 가득 들어있거든요. 그 친구도 이렇게 촉촉한 크림인데 이거는 그런 촉촉한 게 아니라요. 정말 알지? 김장할 때 엄마도 풀 쓰는 풀, 알지? 네. 풀. 그런 질감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거는 뭐, 또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정보를 알려드릴 것 같은데, 그 제이가 속상한 건 또 이제 저희도 피땀 흘려서 번 돈으로, 네. 차라리 이 돈으로 그 웰치스를 샀으면 한 박스를 샀는데. 그러게요. 아, 정말. 미소님이 그냥 비추합니다, 그냥. 연구할 필요 없이 그냥 비추. 아 그냥 미소 먹으러 그래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우리가 이거는 그 전에도 먹어봤기 때문에 검증이 예. 되어 있는 케이크입니다. 예. 이 친구는 맛이 있어서 아마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마니님은 당근부터 드시겠습니까? 레드벨벳. 레드벨벳 먹겠습니다. 왜요? 전 레드벨벳 좋습니다. 제이님은 당근 좋아하시죠? 자, 비주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엄청 맛있어요. 유전이 카드 세일하면은 3,200원까지 가능해요. 3,180원. 카드 세일. 아, 이거 안 보인다, 야, 조명 때문에. 여러분, 이거 어떡하죠? 마니님은 걸그룹을 선택했다고요? 레드벨벳. 뭐 하는 거야? 어떻게 해드릴까요? 털어줘야지. 아니, 껍질을 벗기고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도? 일단 이거 보여드리고요. 크림이 이런 식으로 올려져 있어요. 뽕양뽕양하게 동글동글. 당근 그냥 씹어 먹어도 맛있고 당근 주스도 맛있다고요, 쭈미님. 사람마다 괴치이긴 한데요. 시나몬 맛이 너무 강하다고요? 유정아, 넌 입이 너무 강해. 유정아, 적당히.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자, 마니님 드세요. 유정님 다시 먹어볼게요, 제가. 크림은 괜찮죠? 위에 크림만 먹어요, 그러면. 쪼미님 한번 드셔보세요. 비교슈. 이제 지금 좀 물릴까요? 네. 이름도 아예 안 나오게 합니까? 네. 근데 이쪽 살짝 물리면 강퇴. 이 친구를 놔둘 수가 있잖아요. 예. 뭐 하는 거야? 정리해, 좀 가만히. 단면은 똑같아요, 빅토님. 나 당근. 아닌 레드벨벳. 최면이요? 네, 요건 단면이 딱히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즐기면 돼요. 즐기면 돼요. 즐기십시오. 아니, 자꾸 뭐 속에 있는 걸 바라고 있노. 자꾸 미소랑 유정이도. 그대들 속에 뭐 별거 없잖아요. 좀 가지고 있으면서 말해야지. 정말 두 여성. 정말, 정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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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쪼글님 말씀하세요. 혹시 오빠 속에 뭐티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이거 아니죠, 쪼글님? 어머! 내또 맞췄네. 또 맞췄어, 나. 다 똑같나 봐, 보이는 게. 보이는데, 왜? 아무것도 안 입었다고 생각하세요? 안 숙이고 입었어요? 있을 때, 숙이고 있을 때가 좀. 아니야. 역시 괜찮네요, 말씀. 오늘 또 쪼미가 네. 한잔 삐리빠라뽀 하고 오더니 조금 더 그렇게 변했네요. 아, 나 웃겨 죽겠네, 정말. 이 여자들이. 이 여자들이. 보고 싶은 거야?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쪼미니? 분명히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확대해서 봤을 거예요. 아우, 좀 쓸데없는 거좀 알려주마, 좀. 아우, 정말. 레드벨벳. 듬뿍듬뿍 차기는, 아이고, 아이고, 세상 거짓말 잘한다, 정말. 최민희께서 이 포크는 어디서 샀나요? 이거 아마 사이소에서 샀을걸요? 아마도. 더 보여줄까? 손님 아이폰입니까? 속살 노노노노노노노 유정님 노노노노노 드세요. 이 친구는 충분히 네. 해동돼서 되고 난 다음에 먹는 게더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이 가격에 이 정도 마시면은 진짜 만족합니다. 유정님 레드벨벳은 안 드시고 오셨잖아요. 근데 이건 안 먹어봤잖아. 예. 네. 언제 드실 겁니까? 빨간 맛 궁금하다고? 많이. 쪼미야 다 무봐야 아나. 아무 봐도 아는 거 있지? 빵 꾸덕꾸덕. 꾸덕꾸덕. 내가 왜 여기를 칭찬하냐면 다른 특히 당근 케이크 같은 경우는 다 빵 시트가 으스러지는 데가 엄청 많아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으스러지지 않아. 네, 그때 시트는 되게 잘 엄청 잘 만들었어요. 크림도 맛있고. 으스러지는 데 많고 크림도. 근데 이거는 둘 다 괜찮아. 미소님은 뭐 사 먹어본 거 있습니까? 제 방송 보면서. 네? 네. 뭐 이렇게 우리가 욕 먹은 거? 제가 맨날 리뷰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서 먹어본 적 있어요? 쪼미님은 푸석푸석한 거 싫어요? 그럼 나도 푸석푸석한 거 싫어해. 예. 혹시 빌리엔젤의 당근 케이크 빌리엔젤 케이크 드셔보신 분 계십니까? 빌리엔젤. 제가 그나마 또 제일 좋아하는 게 빌리엔젤 그 당근 케이크 좋아하거든요. 진짜 거기는 현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케이크들 치고는 정말 비교해 봤을 때는 진짜 괜찮아요. 그죠. 크기, 양과 맛과 가격도 그 정도면 그래. 이 정도 내가 지불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당근 케이크는 괜찮습니다. 어딨어? 근데 보통 다른 카페에서 파는 일반 보통 당근 케이크 있는 거 보면 크기도 엄청 작고요. 막 부스러지는 것들 엄청 많아요. 유정님 조각 케이크는 그래도 그나마 저렴합니다. 뭐가? 당근 케이크 5만 얼마래요. 어디가? 빌리엔젤. 아니야, 7,500원인가, 7,000원인가. 한 판. 홀케이크. 당근이랑 레드벨벳이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여기는 레드 카카오 들어간 거라서 맛이 확연히 다릅니다. 아마 미소님 입맛에는 레드벨벳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럼요. 건강한 맛을 좋아하지 않다면 이 당근 케이크는 맛을 모를 것 같아요, 미소는. 아직은 아니야. 종류가 총 세 가지 있어요. 초코까지 하나 더해서 세 가지 있습니다. 컵케이크. 지난번에는 초코도 보여드렸잖아. 초코. 네. 초코. 당근. 미소는 그러면 미소도 약간 자극적인 거 좋아하던데. 더 단 거는 레드벨벳이 다르죠. 초코 좋아하면 초코도 먹어봐. 초코도 괜찮아. 네. 초코랑. 근데 약간 얘는 상콤해요. 상콤. 크림이 좀 상콤합니다. 크림이. 약간 시큼 상콤? 냠냠님 안녕하세요. 이마트 편의점군에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냐 그지? 아 근데 그것도 아니야. 근데 일반 상인들은 다 어디 가서 사냐고 장사하냐고. 그러게요. 아 정말. 너무 대기업이 다 차지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너무해. 이젠 일반 편의점 안 보이잖아. GS, 시세븐, 이마트. 이마트 편의점 있어요. 거기 말하자면 또 없나 봐요, 유정님. 이름도 이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점점. 이마트 편의점은 이름이 바뀌고 있어요. 원래는 위드미였어. 네, 위드미. 근데 이제는 아예 싹 바뀌었더라고, 다. 네, 바뀌고 있어요, 계속. 이마트 편의점 있어서 세상 편하다고요, 미소님?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냠냠님께서. 뭐가요? 저희 후식 먹고 있어요. 아, 이마트 편의점? 근데 진짜 개인 편의점들도 다 브랜드로 해서 먹히고 있는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에서 먹히고 있는 것 같아요.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이마트 편의점 그리고 이 친구는요, 크림이 가볍지 않아요. 가볍지 않고, 엄청 달지 않고. 드실 때 부담이 없어요. 부담. 그쵸. 일단은, 빵 시트가 날리지 않고,
두 번째, 크림이 맛있어요. 폴리님께서 팬클럽 가입을 500번째 팬클럽이네요. 와우. 500번째 나오셨네요. 폴리님, 팬클럽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짱짱, 맨? 언제 오셨습니까? 다 좋은데 예. 추천을 안 눌렀네요. 그쵸. 폴리님 추천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제이님이 극장하신님 있고 이마트 편의점 20분 걸어가야 돼요. 물어보러 온 거라고? 어떤 걸요, 폴리님? 남성분이신 것 같은데.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아니면 바나님은 두 개를 사요, 두 개를. 당근 하나랑 레드벨벳 두 개를 사서 레드벨벳을 먹어보고 괜찮으면 그 당근 케이크 드셔보세요. 이마트 가면 팔아요. 임아르트. 피코크. 네. 가격도 저렴합니다. 가격은 3,980원인데 지금 카드 할인 들어가서 카드에 적용되시면 3,200원. 두개 들어있어요, 두 개. 네. 두 피스. 저거 괜찮다. 네, 맛도 있어요. 신한카드, 우리카드, 뭐, 이것저것, 저것저것 있었습니다. 너무 심하다, 좀이야. 무슨 카드까지 물어보는데? 그쵸. 어? 기억나는 거는, 정말? 너 정말? 신한 우리밖에 없어요. 기억나는 거는. 제이님이랑 입맛 비슷한 것 같아요. 믿고 사도 될 듯요. 다나님께서. 너무하다, 진짜. 무슨 카드요? 그거 있잖아, 왜. 여러분들 이사할 때 벽지 바르는 거 구경해 보신 분 계십니까? 한번 아니면 벽지를 발라 보신 분 계십니까? 이사할 때 세수대 같은 데다가 벽지 풀 해가지고 막 반죽해갖고 해놓는 거본적 없어요? 있죠. 딱그 상태로 지금 옆에 있어요, 지금. 아, 지금 이마트 편의점 가고 있어요, 플리님? 근데 질문을 답을 했네요, 조미님. 근데 편의점에는 지금 이게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아, 와우. 미소가 와우. 아, 뭐, 요즘, 맞아. 저 도배하는 거 봤는데, 큰 기계가 하나 들어오더니, 종이 딱 넣으면은 풀이 다 발라져서 나와요. 이렇게 샤. 알아요. 그 전에 그거 말할 거면 이 얘기 할 필요가 없었죠. 예. 큰일이다, 정말. 센스하고는 정말. 해서 이제 그걸 이렇게 떼 쓰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정말 메롱. 메롱. 내가 뭐 타임머신 타고 지금 여기 왔는 줄 아나 지금? 직접 하는 거 보셨습니까? 도배하는 거? 저 죽이고 싶어요? 아니, 보셨는데, 네? 자꾸 2절 물어보는 거야. 3절 하시네요. 물어보는 거야. 또, 가장 최근에 이사한 사람 저기 있잖아요. 미쇼. 캐리베르 누나! 빅 이슈는 뭐예요? 이건데,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여쉬로 바꿨어요. 바삭 쿠키와 부드러운 크림이라고 하는데, 이거 말이냐, 이거 말이겠지, 방금지 정말. 너무했어요. 이거 봐요. 크다, 먹자, 슈를. 와, 너무했어. 엄청 크긴 커. 근데 이름을 바꿨어요. 네. 개명했네요. 이마트 아줌마. 지금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확실한 거는, 그 뭐지? 뭐야? 마트 가세요, 마트. 아니가 안 보이네. 그쵸.
마트 가세요, 마트. 네, 냠냠님 내일 드셔도 되죠. 근데 폴리님은 지금 이마트까지 가셨대. 가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편의점? 네. 이마트 편의점. 솔린 곧 생길 겁니다. 곧. 가격은 3,980원. 이거를 이게 붙어있는 이 컵을 있잖아 벗기고 난 다음에 예쁜 그릇 있잖아 예쁜 그릇 접시 그런 데다 옮겨 담으면요 분위기도 납니다 예뻐요 예 진짜 예뻐요. 이렇게 딱 뜯어가지고 예쁜 접시나 컵 같은 거 있지 유리컵 유리컵 그런 데다 딱 담아봐요 약간 넙더대한 거 있잖아 넙대대한데 네 넙대대한데 그런데 한번 올려보세요. 냠냠님 술방은 한 달에 한 번 예, 선물로 합니다. 아 원래 오늘 술 마실라 속으로는 아 그래요? 네 혼자 생각하셨습니까? 네 술 마실까 하다가 술방도 합니다. 아 진이님 빙겨슈 이거 2,980원입니다. 2,980원 이마트에 있어요. 옆에 보이는 이 슈가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오늘은 비어드 파파인가? 쪼미야 쪼미가 어제 막 먹고 싶다고 맛있다고 했던 비어드 파파 네. 그거를 사러 롯데백화점에 갔어요 갔는데 다 떨어졌대 아우 정말 너무 안타까워 다 떨어졌다고 원래 계속 서성이고 두벌두리번 하다 아무리 찾아도 그 전에 우리가 다 먹었던 거고 약간 별로라서 예. 일단은 그냥 일단은 이마트로 자리를 떴죠 가서 둘러보다가 이 친구를 보게 된 거예요. 그쵸. 근데 네. 정말 커요. 정말 커. 박스도 정말 커요. 폴린 좀 놀러 오세요. 추천 눌러주셨죠?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것 같아요. 최근에. 그전에는 못 봤었거든요. 예. 근데 왜 가격이 세일에서 그 가격 아니었나? 아니, 아니었다. 아, 이거는, 예, 이거는 원래 가격이. 아... 아줌마 혼자 단독으로 개발해서 판매했다기에는 이 박스가 너무 예사롭지 그렇죠. 않고 다들 나오지 않았을까? 내일 미아로백 있으면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죠 쪼골님 늦었어요 그리고 거기 아줌마가 약간 좀 그래요 네 아줌마가 백화점에는 근데 대부분 다 친절하잖아 상냥하고 대부분 그렇죠. 다 클레임 걸릴까봐 근데 오늘 가서 막 일단 갔더니 자기 치즈케이크 드셔보셨습니까? 이러길래 네?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 근데 아니 나는 빨리 슈를 사야 되기 때문에 네. 슈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있는데 안 사도 되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안 사셔도 되니까 드셔보세요 이러면서 약간 그 라꾸라꾸? 아 정말 라꾸라꾸래 라꾸라꾸 왜 나왔어요? 라겔라! 라겔라 같은 톡에다가 치즈케이크 그 잘라놓은 거를 담아놨더라고. 그러면서 한번 드셔보시라면서 뚝뚝뚝뚝뚝 이렇게 주더라고. 네. 그래서 마니를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괜찮다고 그랬어요. 아, 괜찮아요. 근데, 나는 지금 슈를 사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하기 때문에 네. 물어봤어요. 슈 있죠? 이랬더니 오늘 다 팔렸어요. 다 떨어졌다 그러는 거야. 네. 그러면서 내 표정이 딱 어땠냐면요. 슈 다 떨어져서 그런가? 내 표정이 아니 이러고 아줌마 앞에서 계속 가만히 있었어. 그랬더니 그 아줌마 하는 말이 왜 입을 그렇게 크게 벌리고 계세요? 내가 뭐 아니 오늘 슈 사러 왔는데 어떡하지 다시 또 한참 딴 데 가야 되네 또 아 정말 그러면서 곧 죽어도 치즈케이크 팔아야 된다 봐 그러면서 먹어보라고 안 사도 된다고 그러면서 하나 집어서 나를 줬는데 그거를 받아가지고 이제 마늘을 먼저 먹고 가만히 있었어. 그 다음에 미소 왜 날렸어요? 그 다음에 내가 입에 넣어서 딱 먹었다. 먹는 순간 내 표정 흡
아줌마, 왜 그래요? 냉장고 냄새 너무 많이 나는데요? 가스 냄새? 이랬다, 아줌마. 어머, 방금 좀 전에 잘라가지고 넣었는 건데. 네? 거기서 점수 탈락, 탈락. 완전 그 치즈, 다른 것도 있더라고. 스틱 같은 것도 있더라고. 그거라도 사볼까 했는데 있잖아. 정말 정말 안녕하세요, 잔디님. 왜 어떤 거 수정했다는 거야? 글쎄요. 잔디님 안녕하세요. 가는데 막 쪼미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 거지. 이 추운 날씨에. 냠냠님, 팬클럽 가입을. 리바이스? 예? 501? 우리 냠냠님. 팬클럽 가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나 장난 아냐? 오늘부터 지금부터 여보! 내거 해줄래? 아오. 냠냠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공이는? 고마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 냠냠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뒤에 직원도 막 이상하게 쳐다보셨어요, 선생님. 왜 저런 표정을 짓고 있지? 나그 남자는 안 봤어요. 네, 똑같은 표정 지었습니다. 그 남자요? 네. 뭐지? 아니, 아줌마가 왜 거짓말하는 거야? 사람이 솔직히 그 모르는 사람 있나? 특유의 그 냉장고 가스 냄새 알죠? 뚜껑 잘안 덮거나 덮어놔도 냄새 나는 냉장고 속에 냄새, 가스 냄새 알죠? 예. 그 찬기 냄새. 그게 엄청 심하게 났는데. 맞습니다. 그거까지는 아니었어요, 쪼미님. 이거 몇 시에 하는 거예요? 그냥 아쉬워하기만 했습니다. 아, 매일 끝물에 오신다고, 냠냠님께서. 저희가 매일 밤 11시부터 12시 사이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즐겨찾기 해놓으시면 방송 알림이 띠링. 아, 다시 또 들어오시네. 자, 2번이 하나 계시네요. 알림이 띠링띠링하고 울려요. 혜민님 안녕하세요. 말하는 거 너무 웃겨요. 처음 인사하네요. 안녕하세요. 아, 혜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이 노래가 왜요? 노래 좋죠? 근데 좀 그렇더라고요. 정말 오늘 맛있게. 사실은 오늘 어땠냐면 날씨도 추운 데다가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 근데 가끔은 정말 먹고 싶은 거를 먹을 때가 있긴 한데요. 그죠? 아, 오늘은 사실은 팡도르가 너무 먹고 싶어서요. 근데 또 팡도르야 이럴까봐 안 샀어요. 조금 참고 있다가 먹어야지. 조금 더 며칠을 참아야 되지. 이 생각으로 참고 있습니다. 쪼미님은 눈이 오든 비가 오든 간대요. 사러 간대요. 니 오늘 뚜레쥬를 못 갔잖아. 그러게요. 오늘 거짓말한 거네? 자신에게 속이신 거네요? 전 과메기에 소주 한잔 먹어요. 으아! 냠냠님은, 설마, 좋으시겠다. 포항은 아니시죠? 팡! 경상도예요? 냠냠님? 팡은 아니죠? 저기 계시는 우리, 회장님이시자, 네. 매니저를 일을 봐주시고 있는 우리 유정님은요, 고향이 팡이에요. 팡! 팡! 빵! 그래도 전라도에서 제일 오래 살았어요. 네. 고향은 빵! 짬뽕. 와, 광주 사시는군요, 냠냠유. 유튜브 프렌드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제이아마니입니다. 오늘은 그 이마트 뭐 내에서 팔고 있는 제품 리뷰하는 시간이 됐네요. 그리고 오늘 그것도 간 김에 사왔어요. 오뚜기 컵밥 시리즈 유정님이 부탁하신 거. 네. 근데 그걸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쵸. 근데 엄청 종류가 엄청 많지는 않더라고요. 등등 여러 가지 등등등 해서 가져오긴 했는데 언제 할지는 모르겠네요. 예. 오동도 포장마차. 사각피자요? 사각피자는 뭐야? 커피자요? 커피자는 뭐야? 그런 건 없던 없없 네, 못 봤습니다. 없던 있나? 다시 또 살아봤어. 그 살펴봐야 되겠네. 그거 못 봤는데.
그래서 컵으로 된 것들, 컵밥 이런 것들을 갖고 왔는데. 라면 몇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아, 나 저런 채팅 올라올 때마다 뒷골 땡겨요. 어떻게 시리즈? 네? 네? 미소! 아, 뒷골이야. 그거 똑같아. 막 있잖아. 엄마가 우리 미소 줘야지. 우리 미소 이거 먹으면 얼마나 행복해 할까? 미소야, 엄마가 너 주려고 샀어. 엄마! 그럼 엄마 마음이 어떨까요? 때로는 엄마 고마워요. 아, 까르보나라 불닭도 나왔대요? 유정나? 가라. 아, 그래요? 근데 없었어요. 저희 오늘 가니까 없었습니다. 관심 바뀌었어. 오늘 쉬에 치고. 이마트에 없었습니다. 제가 가는 이마트. 우리 유튜브 친구들도 편하게 채팅치고 같이 소통하면서 놀아요. 예. 지금이나 되니까 놀수 있어요. 나중에는 채팅 빨리 올라가면 같이 못 놀아요. 그쵸. 열채, 열채. 왜? 아, 솔리마크 계속 졸고 있던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니까 잠이 오지. 그쵸. 솔, 정말 갈 거예요? 솔, 이 시간에 잘 시간 아닌데? 지금 졸다가 핸드폰을 떨어뜨린 것 같아요. 처방을 내려야 되겠네요. 안 간대요. 처방 좀. 파는 안 돼. 파는 왜요? 파토 이런 기분 나쁜 말안 해요. 하기 싫어요. 라시도 썰 누가 날 사랑해 주세요라고 고백하시나? 저 오빠라니. 그리고 여러분, 이 친구가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저도 웬만 알잖아,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 시청자 팬분이 주신 거 감사하고 감사한데도 맛없는 건 맛없는 거잖아. 근데 뭐가 됐던, 예. 물론 그렇겠지만 리뷰는 좀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제 입맛이 100% 정답은 아닌데 맛있는 건 맛있는 거고 맛없는 건 맛없는 거고. 맞아요. 우리도 몇 번이고 생각하고 고심하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각하다가 사는 거예요. 핑크 내복 오빠. 다나님은 자요? 조용하시네요. 근데 요 친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먹기 더 좋으실 거예요. 요 친구 레드벨벳이요. 그치. 이거는 약간 당근의 당근 맛 그런 풍미가 더 있는 반면에 요 친구는 딱 우리 공주님도 좋아하시는 맛이에요. 열면은 뭐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미소님께서. 좀 많이. 이 친구랑 음료? 미소님은 새빨갛고 새빨갛게 오미자 드세요. 미소님 꼭 사진 남겨주세요, 미소님. 오미자. 방송국에 올려줘요, 미소님. 솔님 화이팅. 이 친구는 해동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먹어도 매력 있고, 해동이 된 상태에서부터 부드럽게 드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3,980원. 두 개가 들었다는 거예요. 거의 4,000원인데 하나에 2,000원 돈이에요. 밖에 나가서 조합객 드시면 얼마입니까? 6,500원, 7,000원, 7,500원. 7,000원. 거의 평균 한 7,000원, 8,000원 하잖아요. 오미자요? 다나님 미소, 오미자 왜 있어요? 다니 오민자 갖고 계세요? 아니, 레드벨벳도 먹어봤냐고, 미소. 미소란다. 아, 유정님. 레드벨벳도 먹어봤어요? 당근만 드셨잖아. 유정님. 레드벨벳.
빠빠빠빠빠 빨간맛 못 먹어봤잖아. 그쵸? 솔찬님은 맛있다고 하셨어요. 야. 맛있게 예쁘게 사진도 찍어서 리뷰도 해주셨고. 옥수수 이야기가 그막 그만큼 막 실망하고 막 좌심할 게 없어. 너만 그 이제 약간 자기 취향이 아니라는 쪽에 퍼센테이지가 네 쪽으로 조금 더간 거지. 보통은 그거 옥수수 이야기 드시고 그 좋다는 평이 더 많아요. 네, 솔님, 내일 출근 잘하시고요. 화이팅! 잘 자요. 회사에 한 박스 구매했다.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미소님. 솔님, 잘 자요. 아, 이 친구가 자꾸 방해하네요. 안 보여요. 옥수수 이야기를 다르게 생각하면 왜 자꾸 모든 빵에는 다 크림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안에 꼭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저는 데니시 빵 엄청 좋아해요. 데니시 빵 좋아하는 게 뭐예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유정님 바게트 좋아하시죠? 바게트 빵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유정님은? 유정님 말씀해 보세요. 유정님 좋아하시는 거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정님은 바게트 빵이 왜 좋으신가요? 왜 좋아요? 바삭하고 쫄깃해서 좋아한다. 바삭하고 쫄깃한 게 바게트 빵밖에 없어요? 바삭하고 쫄깃한 빵 많아요. 속을 후벼파는 맛. 그런 맛 때문에 바게트를 좋아한다. 그게 가장 정답이겠네요. 속을 후벼파는 맛? 그게 정답이네. 이제 솔직하시네요, 유정님. 사람도 빵도 속을 후벼파 제발 유정님. 저는 그 데니시 빵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뭐든지 푸삭푸삭한 거 싫어해요. 음식 자체가 너무 푸슬푸슬푸슬한 거 있잖아. 우리 예. 혜미님이 막 웃으시네요. 푸슬푸슬한 거 싫어요. 밥이든 뭐든. 그래서 약간 찰기가 좀 있고. 그래서 흰 쌀밥도 약간 찹쌀하고 섞으면 조금 더 밥을 좀못 지어도 중간은 가거든요. 그쵸. 그냥 흰 쌀로만 밥 지은 거랑 찹쌀 조금 섞은 거, 안 섞은 거랑 틀려요. 밥을 조금 물량을 못 맞춰도 그래도 중간은 가거든요. 그것처럼 저는 데니시 식빵이 부드럽고 담백하고 그다음에 약간 은은하게 이 빵의 고소하고 달달한 맛이 느껴져서 너무 좋아요. 너무 밋밋하지도 않고 하나하나 벗기는 재미, 돌돌돌돌 풀어가면서 먹는 재미. 아까 유정이는 바게트 빵을 후벼 파서 먹는 게 매력이라고 했는데 저는 벗겨 먹는 재미. 그래서 저는 데니시 빵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거였네. 벗기는 재미. 핵심. 결론은 벗기는 재미. 사실은 이런저런 크림 들어있는 것보다 아주 본연 자체의 그 반죽만으로 만든 빵, 그 빵이 맛있는 빵을 제일 좋아합니다. 버럭제이님이랑 벌써 입맛이 닮았어. 다나님, 실천하세요. 자, 이 가장 초급 레벨 1에서 뛰셔야죠, 이제. 내일 드신다고요? 튜토리얼 1 레벨 완성인가, 내일? 보고하세요, 다나님. 떡도 가래떡이 맛있긴 하지. 백설기 이런 거 있잖아, 그쵸, 백설기. 그쵸. 백설기 맛있죠. 아, 그거 뭐야? 팥떡 있잖아. 시루떡. 유정님은 시루떡 못 드시죠? 싫어하죠? 유정님. 빨리 말씀해 보세요, 유정님. 시루떡. 아니,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니는 왠지 무서워할 것 같아서 시루떡을. 유정아, 또 우주까지 간다. 그 말이 아닌데.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아, 저우님은 좋아해요? 그 있잖아, 좀 약간 널따란 투명한 그 그릇에
제이유정 하트님 별풍선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야야 미안해요. 찰떡 근감인가요, 선생님? 소리 다 먹혔어요. 다 먹혔어요. 일단 위에 있는 크림이 맛있고요. 예. 근데 처음에는 이 친구가 맛있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 처음 드시는 분들은 당연히 레드벨벳이 처음 드시면 맛있는데 나중에 좀 지나면 요게 맛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자, 오늘 이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디저트를 한번 먹어보았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먹은 당근 케이크와 레드벨벳 케이크 역시나 맛있네요. 자, 시간 관계상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중간에 다 우리 먹은 영상들은 다 들어갈 텐데요. 제이는 그래도 여전히 레드벨벳 케이크도 맛있지만 당근 케이크가 더 맛있네요. 저는 이렇게 이런 친구가 좀 더 괜찮은 것 같고 역시나 뭐 레드벨벳도 맛있습니다. 많이는 레드벨벳이 더 맛있죠? 예. 레드벨벳이 전 더 좋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기대했던 빅 이슈 정말 우리 어른들 주먹 큰 주먹 있잖아요. 어르신분들 주먹 지신 것보다 훨씬 더 커요. 정말 큽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상자에 담겨 있거든요. 이마트에 가시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근데 맛있어 보이잖아. 맛있어 보이는데 딱 들어봤는데 너무 묵직한 거예요. 예. 우와 이거 오늘 한 난리 나겠다 이 생각해. 막 크림 범벅대면서 먹으면서 재밌게 먹으면 그러면 되게 재밌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벽지 딱 그 풀 같고요. 맛도 약간 그 맛이에요. 너무 닉니그리해요. 닉니그리 하고요. 2,900원이란 가격이 그냥 왠지 맞을 것 같은 타당할 것 같아. 흘러내리지도 않아. 벽이 얼마나 오래 붙어있으려고 이봐라. 흘러내리지도 않아. 그렇다고 해서 딱딱한 크림도 아니에요. 그냥 벽지풀. 그냥 벽지풀이에요. 닉닉그리. 혹시나 또 약간 그 밀가루 그 있잖아 왜 물 좀 넣어서 끓여놓은 것 같은 그런 루 같은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이와 마니에게는 좀 입맛이 안 맞네요. 네. 그리고 천만 다행인 게 2,980원이라는 가격이 왜 나왔는지 이해가 가네요. 네. 자,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제이와 마니는 또 다음 맛있는 먹거리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유튜브 파이. 안녕.